한창재지 3,500원 비중 50%를 가지고 계시네요. 비중이 너무 많으신데 일단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급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고 급등 사유는 한창재지 바로 나오죠. 뭐가 상승했는지 뭐 때문에 상승했는지 근데 비중은 지금 너무 많으셔서 현 시장에서 6,000원 매수가가 아니죠. 죄송합니다. 3,500원. 그럼 현재는 이제 손절보다도 일단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죠. 지금 MACD 추세는 이제 조금 더 조정이 이루어질 거고 거의 3,000원 초반까지 갈 때, 비중 축소보다도 좀 지금 거의 한 MACD로만 봤을 때는 한 7월 중순 정도는 돼야 얘가 좀 추세를 들어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종목도 아닙니다.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하시기보다도 거의 3,300원에서 비중은 좀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지금 비중이 너무 지금 시장에서 50% 비중을 두시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제가 추천드린 SKC 코오롱 PIA와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걸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. 지금 너무 투자할 게 없고 갈 것만 가고 안 갈 건 안 가고 또 막상 이제 갈 것만 간 종목들은 너무 올랐다 보니까 최근에 막 20, 30% 조정돼 버리고 그런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좀 웬만하면 바닥권이면서 이제 곧 실적 시즌이면 어쨌든 실적주들이 또 움직이는 시장이 오거든요. 그렇게 좀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없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시면서 좀 이런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